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오늘은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콩가루 시래기국을 가져왔답니다. 시래기는 부드럽고 담백한 게 맛도 좋은데 영양 봉구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해 겨울에 챙겨 먹으면 딱이니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부드럽게 잘 삶아진 시래기 900g 준비해 주세요. 겉을 만져보면 이렇게 투명한 껍질이 만져지잖아요. 이게 들어가면 이빨 사이에 끼기도 하고 질겨서 먹을 때 불편하니 벗겨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줄기 부분에 타닥타닥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벗겨주는 게 좋답니다. 이게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껍질을 다 벗겨놓으면 이렇게 양이 600g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. 그러니 걱정 말고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. 또 이대로는 길쭉길쭉해서 먹기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 한입 크기로 적당히 몇번 잘라줄게요. 그리고 무 300g도 함께 넣어줄 거랍니다. 국물에 녹아들면 시원달큰한 맛도 좋고 우천과 함께 떠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. 그러니 맛있는 맛이 빠르게 잘 빠지도록 무 생채보다 살짝 두껍게 채 썰어 줄게요. 또 시래기는 뻣뻣해서 간이 잘안 배는 편이니까 따로 한번 밑간을 해 줄게요. 구수한 된장 2티 40g과 다진 마늘 1.5티 넣고 간이 골고루 쏙쏙 잘 배도록 힘줘서 바락바락 한번 주물러 주세요. 그 다음 무와 생콩가루 2컵 135g 넣고 한번더 가볍게 설렁설렁 뒤적여 주세요. 콩가루가 들어가면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 강하지 않고 은은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. 주의하실 게 볶은 콩가루는 아무래도 고소한 단맛이 강해 시래기나 무 맛을 다 죽여버리니 그것은 인자미 콩고물이나 콩국수에 쓰시고 국을 끓일 때는 생콩가루가 딱 좋아요. 저는 이제 동네 방앗간에서 구매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고 이거 한번 사두면 여기저기 은근히 쓸모가 많거든요. 사두었다가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. 이제 냄비에 물 1.5리터 넉넉히 넣고 멸치 코인 육수 2개 넣어 줄게요. 그냥 맹물보다는 육수에 끓이는 게 감칠맛이 가득하거든요. 물론 코인 육수가 없으면 손질된 볶은 국멸치와 다시마를 함께 넣고 끓여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해주세요. 그리고 뚜껑 덮어 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.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중불 인덕션 7로 줄인 다음 콩가루 무 시래기 넣고 20분 더 끓여주세요. 이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콩가루가 익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마구 저어버리면 물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국물이 찐득하고 탁해진답니다. 그러니 콩가루가 익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뚜껑 덮어서 20분 무분히 끓여줄게요. 또 완성되기 2분 전쯤 한번 맛을 봐보세요. 이거는 슴슴하게 먹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싱거우면 소금을 살짝 추가해주고 좀더 물량이 첨벙첨벙 있는 걸 좋아하면 살짝 더 추가해도 괜찮답니다. 이제 20분이 지나 시래기가 부드럽게 녹아들었으며 마무리로 잘게 썰어놓은 흰 대파만 살짝 뿌려주면 드디어 콩가루 시래기국 만들기가 끝났답니다. 겨울에는 뜨끈한 국이 자꾸 땡기잖아요. 이럴 때 요즘 제철인 무청 시래기와 무, 콩가루 넣고 슴슴하게 끓여 추운 날 왕창 즐겨보세요. 진짜 무 시래기만 건져 먹어도 좋고 밥에 넣고 슥슥 비벼 먹어도 꿀맛이더라고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